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 저의 소비 리스트들을 자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번 봄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극한의 미니멀 스타일을 추구를 했는데 확실히 SS 시즌에는 뭔가 귀엽고 톡톡 치는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작은 아이템들로 분위기 있고 감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소비 중에 하나, 요 헤이그 가방이에요. 이거 지금 일부러 택 안 떼고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에코백을 평소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 SS 시즌에는 특히나 미니백이랑 이런 작은 핸디 에코백을 같이 코디를 하면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코백을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가장 핸디하게 들고 무난한 디자인이 여기 헤이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진짜 완전 무난하고 이렇게 실밥 디테일들? 안에 이런 로고가 또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특히 최근에 피크닉 갈 때 책이랑 필름 카메라, 뭐 간식 같은 거 잘 넣어 다녔는데 요즘에 보니까 나띵리튼이랑 얼바닉에서 나온 요만한 사이즈의 에코백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가방이랑 너무 찰떡인 아이템, 바로 요 그레이맨션 아틀리에 요 미니 오스트리치입니다. 귀엽죠? 저의 새로운 친구예요. 아니 이게 제 피드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이건 정말 데스티니급으로 운명인데 베이직하고 무난한 디자인의 가방에 요런 포인트로 코디를 해주는 거죠. 요 털이 정말 하찮아 보이고 또 되게 팝한 요 핑크 컬러가 또 언밸런스하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바로 쫄라가지고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거 가방 보여드리는 김에 이거는 제가 산 거는 아니고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많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틀리에 파크, 여기 제가 22, 23살 때부터 꾸준히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오던 브랜드인데 여러분 SS 시즌에는 이런 실버백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수납이 되게 괜찮아요. 통통해가지고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 레더 스트랩도 있고 체인으로 된 스트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레더 스트랩이 조금 더 전체적인 무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크로스로 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트랩 자체가 그냥 딱 숄더 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숄더로 메고 다니니까 이 숄더 무드가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정말 만족스러워서 여러분 혹시 실버백 고민 중이셨다면 저는 여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수납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되게 트렌디해요. 멋쟁이가 되는 느낌? 제가 언제부턴지 이렇게 모자에 푹 빠져가지고 계절별로 모자를 포인트 되는 걸 항상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SS 시즌에서는 특히나 평소보다 더 믹스매치로 이런 볼캡이라든지 운동화 코디를 많이 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모자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소재감이라든지 컬러가 딱 봄, 여름 느낌 주기 정말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하얀색이나 뭐 블랙 컬러의 드레스에다가 요거 하나 써주고 바다를 거닐고 싶은 느낌이랄까? 휴가철에 너무 잘 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여러분 핏이 너무 예뻐서 저의 러블리 슈프림을 잠시 뒤로 한 채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이거 완전 딸기 우유 그 자체거든요. 봄라이트 여쿨 분들 너무 추천드립니다. 챙은 막 길지도 않고 되게 보통인 편인데 이게 챙이 넓다 보니까 광대 커버가 잘 되고 얼굴형 예뻐 보이게 연출되더라고요. 진짜 얼굴형 때문에 모자 잘 안 쓰는 편인데 만족 만족. 보여드릴 모자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지난 코디 영상에서 제가 같이 매치를 하면서 썼던 모자인데 완전히 사진용으로만 구매를 한 아이템이에요. 보통 베레모가 그냥 봤을 때 예쁘긴 한데 뭔가 괜히 쓰고 다니면 되게 괜히 혼자가 민망하고 너무 멋부린 사람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진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스타일이 되게 잘 나왔어요. 뭔가 엄청 흐물거린다든지 또는 너무 단단해서 막 이렇게 제빵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모양은 조금 원하는 대로 잡아주면은 꽤 잘 버티는 느낌. 사진용으로 구매한 거 치고 몇 번 쓰고 나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베레모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룩에다가
툭 걸쳐주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작은 팁입니다. 제가 특별한 소비를 한 번 더 했어요. 바로 요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목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또 이제 얼굴이 살짝 각진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카프 웬만하면 제 눈길도 안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스카프 디자인 보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장바구니로 지핑을 했어요. 그게 시스루 스타일이어서 살이 좀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카프들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소재감, 이런 쉬폰 살랑살랑 느낌이 이번 봄, 여름에 이거 딱 하나 해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영부인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거 진짜 미니멀한 코디에다가 포인트 주기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스타일 봄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생각보다 스카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 이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소비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마론 에디션 블라우스예요. 오랜만에 다시 블라우스 소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스타일이 바뀌면서 약간 이런 걸리쉬하고 러블리한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시원하게 파져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웬만한 얼굴형이 보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살이 빠져 보인다든지 여리여리해 보이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소매 부분이 뭐 조인다든지 그런 거 없고 또 너무 짧아서 팔뚝이 부각되는 거 없이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는 핏? 뭐 샤랄라한 느낌은 또 아니어서 미니멀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 옷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단추인데 제가 이런 콩단추에 되게 약하거든요? 못 잠그고 못 열겠어요. 저는 이거 열고 닫기 힘들어서 그냥 티셔츠 벗듯이 이렇게 입고 벗으려고 보자마자 이건 내 거야 하고 구매했던 요 나시 블라우스. 맨 옆에 이렇게 지퍼로 바스트 부분 잠그면 되고요. 얇은 끈인데 소재감이 러블리해서 데일리를 입기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날씨가 풀리는 여름에는 그냥 탑 브라 입고 이렇게 단독으로 걸쳐도 너무 시원한 휴양지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은 봄에는 아우터 안에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되게 멋져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저는 요즘에 이거 위에다가 그냥 편안한 코지한 셔츠 하나 걸쳐주는데 그런 느낌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좋은 게 이렇게 길이 조절이 돼가지고 저 이거 너무너무 잘 썼어요 여러분. 요 핑크 블라우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피스랑 같이 코디를 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여름, 그러니까 봄, 여름만 되면 핑크에 좀 꽂히는 것 같아요. 막 핑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여름만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핑크색 제품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비스티의 원피스를 걸쳐도 예쁠 것 같고 원피스 위에다가 아우터로 걸쳐도 괜찮을 것 같고 단독으로 그냥 편한 코튼 팬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프롬 비기닝 제작 라인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컬러감도 잘 나오고 소매 퍼프도 과하지도 않고 이 프릴도 되게 귀엽고 넥라인 이 둥근 것까지 완벽해요. 이거 이렇게 러블리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화이트 팬츠에다가 볼캡 하나 써주면 되게 또 무심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또 꾸안꾸의 매력이죠. 이렇게 제가 4월 동안 모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따가 저 네일을 하러 가거든요. 지금 제 네일 상태가 이래요. 엄청 많이 길었죠. 저는 요즘에는 진짜 무난무난한 네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분홍빛이면서도 살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치크 네일로 좀 포인트를 줘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구해서 못 보여드린 저의 위시 두 개를 보여드리자면 샤넬 리벤치크 밤. 이거 매장을 갔는데 일단 제가 가본 매장에서는 재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조금 더 매장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이 맑은 수채화빛의 발색이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조만간 제가 꼭 구매를 할 아이템이에요. 요 컬러가 무조건 제 원픽입니다. 괜히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은 소비여서 다음 달 카드값을 갚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젠몬에서 선구리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첫 젠몬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아니죠?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사실 평소에 잘 쓰고 다니진 않는데
사진용으로 구매한 거 치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어서. 근데 여름에 또 썬글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원브릴리언트에서 썬글이를 구매를 했었는데 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떠나서 되게 사진 찍을 때 간지가 나더라고요. 여름에 썬글이 하나 있으면 여행 갈 때 좀 든든할 것 같아서 젠몬에서 약간 이런 느낌의 디자인들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오늘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취향 가득했기를 바라면서요. TMI지만 제 올해 여름 목표는 제가 꼭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다이어트 성공 영상을 들고 오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들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